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에 표준견적 가이드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견적을 보기에 앞서서 이번 달 주요 소식들부터 견적을 구성할 때의 주의할 점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영상을 보시고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판매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만든 견적대로 부품들을 주문해서 직접 조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조립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믿을만한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재 컴퓨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도 방문을 해봤고 업계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아서 추천드리는 업체인데요. 만약에 영재 컴퓨터에 조립을 맡겼는데 불만족스럽다거나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한다면 제가 광고비를 받거나 판매 수익을 나누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입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환불까지 받아들인다고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직접 조립을 하기 어렵다거나 아는 업체가 없으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견적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만들어 놨지만 특정 게임이라던가 특정 작업에 유리한 전용 시스템까지 전부 견적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임이나 주로 하는 작업에 따라서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거나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신제품 소식부터 전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번에 출시된 인텔 14세대 CPU입니다. 이번 인텔의 14세대 CPU는 이전 13세대에서 클럭만 조금 높여서 출시가 되었죠. 가격은 13세대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게 아니라면 굳이 13세대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i7-14700K의 경우에는 2코어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i7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13세대를 구입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번에 인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인텔 12세대부터 14세대까지 같은 보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이 가능한 i5-13600K나 14600K CPU부터 나도 하이엔드급 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악성잭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ASUS의 최상급 보드인 Z690 APEX 보드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Z690 APEX 보드의 경우에는 램 오버클럭을 위해서 나온 보드인데 2021년에 생산된 제품들이 램 오버클럭이 잘 되지 않아서 결제하기 전에 판매처에 문의를 해서 반드시 2022년에 생산된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다 인터넷 보안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죠. 저는 예전부터 컴퓨터에 관심도 많았었고 보안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노드 VPN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보안도 보안이지만 저는 노드 VPN을 사용해서 넷플릭스를 시청하면서 다른 나라 콘텐츠들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현재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노드 VPN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트위치 720p 제한도 노드 VPN을 사용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말이죠. 아무튼 이번에 제가 3-4년 동안 직접 사용했었던 노드 VPN에서 광고가 들어오기도 했고 제 구독자님들에게 특별 할인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드 VPN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위치와 개인정보가 암호화돼서 보안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클릭 한 번으로 악성 파일이나 팝업을 차단해주는 기능과 하나의 계정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스마트폰까지 최대 6개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VPN을 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1위 업체의 VPN 서비스인데요. 제가 VPN 서비스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바로 노로그 정책입니다. 노로그 정책은 거의 모든 VPN 업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장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VPN 업체들이 노로그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첩보 동맹인 5EYES나 9EYES, 40EYES에 소속된 국가라면 데이터 보존법에 의해서 로고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로그라고 볼 수 없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VPN 업체들을 살펴보면 1차 회원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2차 회원국 네덜란드 그리고 3차 회원국인 스웨덴을 제외하고도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는 타 기여국이나 로고를 기록하는 업체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소수의 업체만 노로그 정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VPN 업체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봐야 되겠고요.
추가로 NordVPN은 믿을 수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고 올해 2023년에도 감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고객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수사기관의 협조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VPN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NordVPN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전용 할인 링크도 주셨으니까요. 지금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가시면 60%의 할인과 1개월 보너스로 커피 한 잔에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첫 30일은 전액 환불 보장이라고 하니까요. 사용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메모리나 SSD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SD의 경우에는 낸드 재료 부족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SSD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RTX 4090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TI 슈퍼라는 근본 없는 네이밍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의 RTX 4000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초반에 언급했었던 ASUS의 Z690 APEX 보드의 경우에는 현재 재고 처리 과정 중인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된다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아서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견적을 구성할 때 주의할 점은 메인보드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실 때는 전원 부품질이 비슷한 보드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조립을 하신다면 인텔 13에서 14세대 CPU와 600번대 칩셋의 보드를 조합한 견적의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부품들의 가격의 경우에는 견적을 만든 날짜 기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SSD와 하드디스크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하시거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의 사이즈와 쿨러의 높이 등을 고려하셔서 본인 감성에 맞는 제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무용 견적부터 살펴보면 우선은 인텔의 보급형 사무용 견적인데요. 인텔의 i3-12100으로 구성한 웹서핑이나 문서작업, 영상시청 용도로 가볍게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i7-13100의 경우에는 i3-12100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40,0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4세대의 i3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고 13세대를 일부러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i3-12100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라이젠보다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견적을 구성해 놨지만 CPU의 성능이라던가 내장 그래픽 성능까지 라이젠 사무용 견적보다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후에 외장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서 사용하실 예정이거나 라이젠을 혐오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음 라이젠 사무용 견적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외장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이나 4060 밑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젠 사무용 견적인데요. 이전 인텔 사무용 견적에서 내장 그래픽 성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라이젠 3 4350G와 4650G를 기반으로 구성한 저렴한 사무용 시스템입니다. 인텔과 비교했을 때 내장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라이젠 사무용 견적은 램 오버클럭을 해주게 되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램 오버클럭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과거에 5600G 영상을 만들면서 램 오버클럭 전후의 성능 차이도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4350G와 4650G의 경우에는 라이젠 젠2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게이밍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추후에 외장 그래픽을 추가하더라도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젠 고급형 사무용 견적인데요. CPU를 라이젠 젠3 아키텍처 기반의 라이젠 5 5600G로 바꿔주면서 CPU 자체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이전 보급형 견적 대비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5600G의 경우에도 라이젠 젠3 기반이기는 하지만 기존 5600G 대비 L3 캐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추가했을 때 일반 5600G와 비교를 한다면 게이밍 성능이 꽤나 떨어져서 라이젠 사무용 견적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외장 그래픽을 추가한다는 생각보다는 업그레이드 없이 쭉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텔 고급형 사무용 견적인데요. 인텔 12세대와 13세대에 i5로 변경하면서 사무용 컴퓨터이지만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 인텔 고급형 사무용 견적과 마찬가지로 외장 그래픽을 추가한다면 게이밍 시스템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게이밍 견적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가장 보급형 시스템인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인텔 12세대 i3-12100F를 기반으로 RTX 1660 슈퍼와 RX 6600으로 구성한 극가성비 게이밍 시스템인데요. CPU의 경우에는 i3-12100F와 i3-13100F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12100F가 단종되거나 13100F의 가격이 대폭 떨어지지 않는 이상 굳이 13100F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RX 6600이 1660 슈퍼보다 한 체급 정도 성능이 높은 그래픽카드이지만 라데온 특유의 드라이버 이슈나 버그 및 오작동 때문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만들 줄 아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제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추천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이 견적은 게이밍 견적의 시작인 만큼 게임을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이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꿔준 견적이고요. 이전 견적에서 RX 6600의 성능이 RTX 3050보다는 높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느끼려면 RTX 3060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RTX 3060을 구매할 때는 비디오 메모리가 8GB가 아닌 12GB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i3-12100F를 기반으로 한 견적의 그래픽카드 상한선은 최대 RTX 3060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격적으로 게임을 제대로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견적인데요. 라이젠5 5600을 기반으로 RTX 4060과 RTX 4060Ti로 구성한 메인스트림급 게이밍 시스템입니다. 5600과 5600X의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의 성능 차이라서 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5600X를 구입하면 되겠고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5600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젠5 5600이나 5600X는 B2 스태핑으로 전환이 되면서 램 오버클럭이 4000클럭까지는 쉽게 들어가는 편이라서 3200클럭의 CL14 메모리로 램 오버클럭을 적용하게 되면 게이밍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겠고요. 혹시나 B2 스태핑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라이젠5 5600을 기반으로 한 견적의 그래픽카드 상한선은 최대 RTX 4060Ti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가격대의 인텔 메인스트림급 게이밍 견적인데요. 인텔 12세대 i5-12400F를 기반으로 이전 라이젠 시스템과 모두 동일한 구성입니다. 인텔 13세대 i5-13400의 경우에는 게임 성능에서는 i5-12400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코어가 추가되면서 작업 영역에서는 차이가 꽤나 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라이젠 견적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간 만큼 성능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5-12400과 13400을 기반으로 한 견적의 그래픽카드 상한선은 역시 최대 RTX 4060Ti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추가로 인텔 견적의 경우에는 DDR5 메모리까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메인스트림 게이밍 견적에서는 인텔 견적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인텔의 메인스트림급 게이밍 견적 두 번째인데요. i5-13500을 기반으로 RTX 4060Ti까지 구성한 견적입니다. i5-13500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스트 클럭도 올라갔지만 12400에 6코어 12스레드, 13400에 10코어 16스레드보다 많은 14코어 20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훨씬 좋아져서 작업용까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i5-13500의 경우에도 그래픽카드 상한선은 최대 RTX 4060Ti까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라이젠 퍼포먼스 게이밍 견적인데요. 라이젠 5 7500F를 기반으로 그래픽카드는 RTX 4060Ti를 그리고 저렴한 A620 보드를 조합해서 인텔 시스템 대비 저렴한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견적부터는 DDR5 메모리로만 견적이 구성되는데 팅그룹 메모리는 뽑기 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민오버 정도 넣는 가성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극오버를 위해서는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인텔 퍼포먼스 게이밍 견적인데요. 라이젠 퍼포먼스 게이밍 견적이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작업 성능은 크게 앞서고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텔 견적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이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RTX 4070으로 파워를 600W에서 700W로 변경해준 견적인데요. 이전 견적과 같이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견적으로, 작업 성능까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 견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라이젠 하이엔드 게이밍 견적인데요. 현재 게이밍 PC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젠 7 7800X 3D를 기반으로 RTX 4070 Ti까지 구성한 진성 겜돌이를 위한 견적이 되겠습니다. 보드의 경우에는 가성비를 챙기기 위해서 B650 M보드로 세팅을 했지만 여러 확장 포트가 필요하다거나 추후에 8000번대나 9000번대 CPU로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원부 구성이 좋고 풀사이즈 보드인 B650 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인텔 하이엔드 게이밍 견적인데요. 인텔 14세대 i7-14700K를 기반으로 RTX 4070 Ti까지 구성한 하이엔드 견적인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작업까지 병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 견적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 견적은 라이젠 하드코어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전 하이엔드 견적에서 그래픽카드와 파워를 변경한 견적인데요. 이 정도 견적만 돼도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견적이 되겠고요. 참고로 RTX 4080은 850W 파워와 조합을 하면 되겠고 RTX 4090은 1000W 파워와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견적은 인텔 하드코어 게이밍 견적입니다. 구성은 역시 동일하고 인텔 시스템의 경우에는 램 오버클럭이 꽤나 잘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이닉스 메모리를 선택을 해서 램 오버클럭을 최대한 당겨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RTX 4090으로 구성하실 때는 1000W 파워와 조합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게이밍 끝판왕 견적인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 가성비라는 단어는 꺼내지도 못하겠고 이전 하드코어 견적에서 CPU와 쿨러 정도가 변경된 정도인데 멀티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게이밍 성능 자체는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젠 인텔 게이밍 끝판왕 견적도 과하지 않게 부품들을 구성한 편이라서 영상 마지막쯤에 나오는 진짜 끝판왕 견적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송출용 견적인데요. 우선은 그래픽카드 송출용 견적의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로 구성을 했지만 그래픽카드 송출은 CPU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인텔은 6세대 i7 이상, 라이젠은 라이젠 5 3600 정도만 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와 램 정도만 증설해서 구성하셔도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PU 송출 견적인데요. CPU 송출의 경우에는 무조건 CPU 빨이기 때문에 16코어 32스레드의 라이젠 9 7950X를 구성했고요. 보드와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의 경우에는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용 견적인데요. 작업용 견적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CPU와 메모리는 투자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가속 지원 여부나 활용 범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작업 입문용 견적인데요. 4코어 8스레드의 인텔 i3-12100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GTX 1650 슈퍼까지 구성했는데요. 말 그대로 작업 입문용 견적이라서 빠른 속도를 바라기는 어렵고 영상 편집의 경우에도 내장 그래픽까지 활성화해서 퀵싱크와 그래픽카드의 하드웨어 가속까지 사용한다면 FHD 해상도의 간단한 편집 정도는 가능한 견적이 되겠습니다. 작업용 보급형 견적의 경우에는 32GB의 메모리와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GTX 1660 슈퍼 그리고 8TB 하드디스크까지 추가해준 견적이고요. 라이젠 견적의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의 라이젠 5 5600으로 인텔 견적의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의 i5 12400 또는 14코어 20스레드의 i5 13500을 그리고 프리미어 작업에 특화된 인텔의 아크 A750까지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중급형 견적의 경우에는 DDR5 메모리도 넘어가서 이번에도 32GB 메모리를 구성했고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RTX 3060 12GB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라이젠 견적의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의 라이젠 5 7600을 인텔의 경우에는 14코어 20스레드의 i5 13600K를 구성했는데요. 프리미어 작업의 비중이 높다면 A750 대신 A770으로 구성하셔도 되겠고 인텔의 아크 A770의 경우에는 리미티드 에디션만 비디오 메모리가 16GB인 점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형 견적인데요. 고급형 견적부터는 메인보드는 ASUS의 크리에이터 시리즈를 사용했고 메모리는 총 64GB와 SSD 추가,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이나 렌더링을 위한 그래픽카드도 RTX 3060Ti에서 RTX 4070Ti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라이젠의 경우에는 12코어 24스레드에 라이젠 9 7900X를 구성했고, 인텔의 경우에는 22코어 28스레드에 i7 14700K와 인텔의 아크 A770까지 구성하면서 작업 속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견적을 구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용 견적인데요. 우선 메모리는 128GB, SSD는 2TB 2개, 하드디스크는 8TB 2개, 쿨러까지 최상급 쿨러를 사용하면서 전문가용에 맞는 견적을 구성했는데요. 라이젠 견적의 경우에는 라이젠의 하이엔드 모델인 16코어 32스레드에 라이젠 9 7900X를 구성했고, 인텔 견적의 경우에도 인텔의 하이엔드 모델 24코어 32스레드에 i9 14900K를 구성했는데요. 이 정도 사용이면 대기업 수준에서 사용할 만한 시스템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성비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라이젠과 인텔의 끝판왕 견적과 작업용 끝판왕 견적을 보시면서 이번 달 견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11월에 표준 견적 가이드였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구성 그대로 구입을 하셔도 될 정도로 견적들의 부품 구성이나 부품들의 성능까지 열심히 조사하고 테스트해서 만들었고요.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있는 영재 컴퓨터에 작업 의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컴퓨터에서는 CPU 오버클럭, 램 오버클럭부터 커스텀 수냉 시스템, 딥러닝 전용 시스템까지 컴퓨터에 관련한 모든 분야의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력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업체이고요. 흔히 용팔이라고 제품에 웃돈을 붙여서 판다던가 개봉 제품을 미개봉 제품으로 판매한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특가 PC 이벤트도 자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영재 컴퓨터 유튜브 채널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작업 의뢰를 하실 때는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원하시는 견적을 캡처해서 보내주시거나 따로 원하는 부품들로 변경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따로 광고비나 스폰은 받고 있지 않고요. 컴퓨터가 판매될 때마다 받는 커미션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영재 컴퓨터에서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 영상을 보시고 영재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지만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나 최신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